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인사제인 카페 또는 플랫폼들, 강사야 같은 이게 오픈 플랫폼들이 있어요. 강사, 강의 플랫폼. 그러면 그런 데는 가입하셔가지고 PPT 관련된 그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강사님의 프로필을 등록하시거나 교육 담당자들이 PPT 강의가 필요할 때마다 거기다 공고가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강사님이 그 강사야라는 플랫폼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육 담당자가 저 3월 14일 날 PPT 강의 4시간짜리 강사님 필요해요 라고 공고를 올리면 강사님이 그걸 보고 제안서를 그 강사의 사이트에다가 업로드를 하게 되면 중간에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 여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두 가지, 아까 말했던 카페에 나를 적극적으로 늘 수시로 들어가서 PPT 강의가 필요하다는 글에 빠르게 대응하는 거, 메일 주소가 있으면 그 메일로 바로 보내는 거나, 그리고 강사 같은 플랫폼, 오픈 플랫폼에 나를 어필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컨설팅사에다가 강사님을 뿌리는 거예요. 강사님이 컨설팅사에 나의 브로셔, 내 제안서, 내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 이런 사람이고 저 이런 버전의 PPT 강의를 대상으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 말고 직장인이면 직장인 대상 커리큘럼, 학생들이면 학생들 대상, 그리고 그걸 버전을 여러 개 만드셔서 그거는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PPT 만드는 거야 당연히 일도 아니실 것 같고 다만 커리큘럼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강사님이 봤을 때도 굳이 직장인과 얘네 학생을 나눠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강사님이 봐도 달라야 돼요. 내가 강의를 하는 내용이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사실 PPT를 저도 12년째 하고 있지만 PPT를 제대로 배워본 적 없어요. 정말 그냥 이렇게 손에 익으면서 한 거잖아요. 딱 여기까지인데 만약에 제가 강사님을 강사들에게 대상으로 PPT를 알려준다 그러면 어떻게 매력적으로 다가야 될까? 그걸 되게 고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PPT를 모르는 강사는 없잖아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PPT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들한테 다가오는 방법은 제가 느꼈던 거는 예를 들면 뭐 과제 발표할 때뭐 바로 할수 있는 방법, 뭐 과제에 참여 안한 친구들을 빼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재밌게 접근하시잖아요. 사실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한테 뭐가 필요할까? 또는 PPT를 많이 다루는 대상들한테는 뭐가 필요할까? 강사들이라면 정말 PPT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뭐가 매력적이지? 사실 그런 고민을 하면 할수록 강사님의 타겟이 명확해질 거예요. 그거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리고 나서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그 버전을. 그러면은, 아, 우리 강사님이 PPT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대학생들한테서도 이 커리큘럼을 하실 수 있고, 직장인들 대상으로 할수 있고, 저는 사내 강사 양성을 많이 하니까, 사내에서 강사 양성할 때 PPT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 사내 강사 양성할 때 니즈들이 되게 막 고차원적인 기술을 요구하지 않아요. 되게 간단하면서 내가 바로 띵동하면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원하니까 그 정도의 것을 할수 있는 강사님일까? 그거를 제가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그런 것들을 보내주시는 게 가장 땡큐죠. 그러니까 교육 컨설팅 사의 입장에서 강사님이 인스타에서 팔로워도 많고 사실 하지만 그런 거를 보고 강의를 연락하기에는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강사 컨설팅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먼저 제안을 주시면 그 사람들 안에서 연락을 대부분 드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나랑 맞는 컨설팅사가 생겨요. 컨설팅사가 막 수백 개 있으니까 하다 보면 나랑 결이 맞고 나랑 그 대표랑 소통이 되거나 담당자랑 소통이 잘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줄이시면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만 8개 정도 컨설팅사로 활동을 하다가 파트너로 점점 줄여서 지금 딱두 개. 거기랑만 일을 해요. 지금은 다른 일을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랑 결도 맞고 내 스타일도 알고 담당자랑 소통하는 방법도 편해지면서 점점 그렇게 집중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지죠. 왜냐, 컨설팅사는 강사님이 대신 영업해 주는 곳이거든요. 대신 영업해 주는 곳이니까 나를 제대로 어필하는 거. 그것이 일단 지금 상태에선 필요할 것 같아요.